갈수록 출판업계가 대형화되고 프랜차이즈화되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만 살아남는 적자 생존의 독식 구조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자신만의 색깔을 간직한 지역 서점과 지역 출판사들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흔이 넘어서 자신만의 출판사를 만든 유미진 대표. 편집부터 제작과 마케팅까지 혼자서 하는 1인 출판사입니다. 여러 명의 의사 과정을 거치는 대형 출판사와 달리 작가와 출판사 대표가 1대1로 일하기 때문에 개성 있는 책이 만들어집니다. 엄마의 바느질이 그대로 담겨 있는 그림책과 서점 주인이 쓴첫책등 대형 출판사에서는 외면받을 수도 있는 책들이 이곳에선 가능합니다. 다 대형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 기회를 못 가지시잖아요. 근데 1인 출판사와 만났을 때그이 세상에서 볼수 없었던 그 독특하고 색감 있는 책들을 많이 독자분들이 소유할 수 있고. 북카페를 연상시키는 이곳은 여행을 테마로 한 독립 서점입니다. 한편에선 쓰레기를 없애기 위한 용품을 팔고 음악회나 낭독회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동네 사랑방과 같은 문화 플랫폼을 만드는 게 목표. SNS를 통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면서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온라인 서점 이용이 어려운 동네 어르신들의 발길도 늘고 있습니다. 서점이 없는 동네는 죽은 도시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양한 문화나 이제 라이프에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성장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기도 내 지역 출판과 지역 서점을 소개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38개의 지역 출판사와 서점이 참여한 홍보 전시입니다. 지역 출판사에서 만든 책과 지역 서점에서 직접 큐레이션한 대표 도서들을 구입할 수 있는 북마켓도 진행됐습니다. 큰 프랜차이즈 서점에서 밀린 동네의 서점들이 없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네 지역 서점을 살려서 동네 주민들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드리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드리고자. 경기도는 출판 산업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출판물 제작 지원과 지역 서점 인증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